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유자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뭘 믿느냐? 우리 불교 불자들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과 불보살님들. 오늘 강의 목표는 불교에서 왜 믿음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 불법성 삼보와 자기 자신 속에 깃든 소중한 불성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역할과 대표적인 불보살님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기독교의 신과 우리 불교에도 신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신중단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중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종교의 믿음, 첫 번째로는 교주에 대한 믿음. 우리 불교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삼기를 할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교리에 대한 믿음.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법. 부처님 법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세 번째로는 교리의 공능에 대한 믿음. 교리의 공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능은 뭐냐면은 공덕 플러스 효능이에요. 근데 종교에서 효능이라고 하기는 좀안 맞죠? 그래서 공덕할 때 공자를 써서 공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의 공능. 우리 불교 교리를 제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죠? 불교를 믿으면. 비안에 들어간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비안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것도 들어갈까요, 그냥? 열반에 들어간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 열반, 해탈을 얻는다도 맞고. 그것이 바로 교리의 공능이에요. 너는 뭐 다른 공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것도 공능이에요. 만약 불교를 믿는데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불교를 꼭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교리의 공능에 대한 믿음.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열반을 얻는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교리의 공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인데, 먼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이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예화는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깊은 강을 건넌 사람의 이야기. 이건 우리 책자에서, 우리 이게 PPT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일부러 책을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이죠? 34쪽, 35쪽.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뭐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요? 네, 듣기만 해도 아시긴 할 텐데, 내용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제법 계시네요? 교재를 따로 구입을 했습니까? 아, 놓고 오셨구나.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옆에 가서 같이 앉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보살님은? 이럴 때 옆에 앉으시면 또 친해지시잖아요. 옆에, 갖고 계신 분 옆으로 앉아서. 그 옆, 옆으로.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또 서로 가까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 갖고 계시죠? 네, 34쪽.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강 건너에 있는 성품이 포악하고 선량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을 썼다. 평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던 부처님이지만
조화를 위해 신통역으로 한 사람을 강물 위로 걸어오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 위를 걸어와 부처님께 정중하게 절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서 살았지만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넌 사람은 보지 못했어. 어떤 마술을 쓰기 위해 무리를 걸어올 수 있었어? 그 사람이 답했다. 나는 강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설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려 했지만 강 때문에 오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물었더니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기에 그 말만 믿고 그냥 강을 건넜을 뿐 내가 무슨 마술을 썼던 것은 아니오. 부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다.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연리의 강을 건넌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하려고 신통력을 쓰신 거죠. 어떤 사람 그 강은 누구도 아주 깊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강을 쉽게 건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을 건너기 전에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다 신통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 그 앞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어보게 만들었죠. 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목 정도밖에 안 찹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걸 믿고 건너신 거예요. 그렇게 건너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신통력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통력을 믿고 따르시지 않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신통력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통력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 우리 옛날에는 달나라 가는 것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달은 간단히 가고 더 멀리 화성까지도 갔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또 옛날에는 보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죠. 그냥 대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신통력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통력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옛날에는 신통력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보여주면 믿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신통력이 아닌 내 스스로 이 가르침을 따르면 행복해진다는 굳건한 신념을 본인이 키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방금 그 개송입니다. 그 개송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연리의 강을 건넌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아까 그 사람이 그냥 믿고 건넌 거잖아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냥 건넜는데 그게 바로 비유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건너면 생사의 강도 건널 수 있다. 그 강은 생사의 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면 깊은 강도 건널 수 있다.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은 이것도 같이 읽으실게요.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모든 착한 벗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본다.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덕의 어머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하게 되면 그 효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 물건을 찾을 때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찾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어느 수납장에다가
열쇠를 내놨으니까 그걸 꺼내서 문을 여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못 찾았더라고요. 왜 못 찾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냥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열쇠를 놔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뒤까지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아, 스님이 거의 놓고 가시기로 하셨는데 깜빡하셨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은 쉽게 안 되잖아요. 우리 법장거사님이시죠? 네. 네, 법장거사님. 법장거사님 지금 참선하고 계시는데, 참선하시면은, 법장거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진전이 있으셔요. 그렇게 진전이 있으신 이유는 뭐냐면, 참선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요. 법장거사님은. 뭐, 실제로, 우리 법장거사님이 불면증을 깊이 앓으셨대요. 그런데, 참선을 하시면서 불면증이 싹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면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제 도반 스님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제 선방에도 가보고 또 집중수행도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참선은 나오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 적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덜한 거예요. 그냥 한철 살아보고 집중수행 10일짜리 해보고 그걸 해보고 안 되니까 벌써 나오고는 적성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옛 선사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반드시 열반을 성취하고 견성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근기가 좀 약해서 한 철로는 안 되고 세 철, 네 철, 열 철을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철 해보고 나오고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효는 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진하면 성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벗을 길러주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 속에 착하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던가요? 없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조과 도림선사의 개송. 법구경에도 나왔습니다만, 조과 도림선사의 개송에 보면은, 어떤 개송이 있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재앙 막자.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중선봉행, 많은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하는 것, 시제불교,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착하게 살라는 것이지 나쁘게 살라는 것은, 악하게 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착한 벗을 길러줍니다.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고 믿음이 강력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참선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참선하다 보면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오히려 상기가 올라오고 그런 참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 역경계가 올라와요. 참선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은 다 그래요. 역경계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는 게 뭐냐? 강력한 믿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조사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견성한다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심의 그물을 끊어줍니다.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애정은 애착이에요. 애착으로 벗어나게 되면 뭔가 우리가 그걸 빨리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애착이에요. 그런 애착을 끊게 해주고, 애착을 끊는 것 그것 자체가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애착을 끊었다는 것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고, 번뇌를 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열반이란 뜻이 니르바나, 니르바나가 껐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껐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불을 껐어요? 너무 대답이 잘 나오네요, 오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어떤 분이 또 산불 이렇게 할까봐 염려를 했는데, 바로 번뇌의 불을 끄는 거예요.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이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믿음이 곧 성공의 시작이요. 성공의 열쇠다. 이건 제가 썼어요. 믿음이 성공의 시작이요. 성공의 열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성공은 꼭 사업 성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업까지는 아니고요. 사업에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된다는 믿음. 나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직업을 선택했고,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면 사업도 성공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요. 바로 참선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불교 공부라든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참선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바로 또 성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믿고 매진하면 성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치는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신해행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은 믿음이에요. 신은 믿음입니다. 신. 해는 뭐예요, 그럼? 해는?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고. 행증이 있어요. 행증이 있어요. 행은 뭡니까? 행하는 거, 실천이에요. 증은? 증이 바로 성공이에요. 증이 성공. 마지막 목표에 해당해요. 내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증. 신의 행증.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의 과정은 신의 행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뭐라고요? 샀다. 샀다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법회 때 외치는 구호 중에 그게 있죠.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광을 믿자는 바로 신에 해당하고, 불광을 알자는 해에 해당하고, 불광을 지키자, 살자는 뭐에 해당해요? 행에 해당합니다. 증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증은 신의 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은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 행이다.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지 않고 엉뚱하게 믿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약간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하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요. 그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해까지를 겸하면 좋지만 일단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해는 바르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할 올바른 믿음. 그래서 신해를 우리는 불교는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요. 동시에.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해는 그냥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신의 행증이 다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만큼 성취된다. 증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구의 유령인 것이 증득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행정. 불자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삼보입니다. 삼보. 첫 번째로는 삼보 중에 첫 번째로는 네, 인문 38쪽. 그 삼보를 믿는 공덕은 뭐냐? 삼보가 뭔지만 알고 뭔지만 말씀드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보는 뭐죠? 첫 번째로는 부처님이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세 번째로는 승가입니다. 승가. 승가는 조금 넓게 보면 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좁게 보면 스님들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스님 개개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스님들의 집단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아, 우리 삼보를 믿으면 아주 특별한 공능이 있대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쪽이죠? 38쪽. 38쪽. 약간 붉은 글씨, 조금 글씨가 작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겠네요. 네. 안 보이세요? 우리 종단에 큰 글씨 책도 좀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에 털이 곤두설 때에는 열애에 관해서 생각하라. 즉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잘 가셨으며 세상을 잘 알고 위엄이 높으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현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세존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법에 관해서 생각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과 율은 이번 생에 번뇌를 떠나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승가에 관해서 생각하라. 세존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상에 복을 낳는 복이 밭이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네, 여러분들 무서움 많이 타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삼보를 믿으셔야 되겠네요. 제가 북한산 중국사에서 혼자 살던 시절이 있어요. 나중에는 대중들이 더 생겼지만 혼자 꽤 살았거든요. 혼자 있다 보면은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오직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개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뭐 강아지가 생겼었는데 진짜 혼자 있었어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어요. 뭐 수많은 벌레들이 같이 있었네요. 벌레들보다도 멧돼지가 같이 있었어요. 멧돼지가 마당까지 왔으니까요. 멧돼지가 마당까지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무섭지 않냐고. 저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바로 삼보에 대한 믿음. 그 삼보에 대한 믿음은 바로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승가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다 삼보를 믿으시잖아요. 이제 한번 어두운 길,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나는 삼보에 대해 굳건히 믿고 있다. 라고 외치면서 한번 가보세요. 저는 무섭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공동묘지가 가까운데 있잖아요. 제가 중앙승가대를 나왔는데 중앙승가대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김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묘지에 시인 하나운이라고 아세요? 문둥이 시인 하나운, 보리필이라고 있잖아요. 그 하나운 시인의 그의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를 믿는 공덕은 바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삼보를 믿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불교에서 믿는 것은 불법성을 포함한 육령을 믿어야 된대요. 첫 번째로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법을 생각하는 것, 가르침을 믿는 것, 두 번째고요. 승가를 믿는 것,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계율, 계율에 대한 믿음. 계율, 여러분들 지금 계를 받으신 분, 오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보살계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보살계를 받으신 분. 네, 보살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 계율에 대한 믿음, 이게 네 번째고요. 보시에 대한 믿음은 뭐냐? 보시에 대한 믿음은 보시를 열심히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보시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율도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은 아직 불교를 모르는 초짜들이 오면 대체로 부처님께서 이것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계율이 생기지 않았을 때도 이미 계율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첫 번째로 출가한 제자가 누구죠? 오비구 외에 야사라는 제자예요. 야사. 바라나시 구호의 아들이었어요. 야사라는 제자가 아주 부처님하고 생애가 아주 비슷해요. 야사라는 제자가 아주 부잣집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인데 어느 날 승청망청 놀다가 새벽에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서 아 괴롭구나 외치고 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설법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설법한 내용이 계율과 보시였어요. 계율을 지키면서 살면 천상에 태어난다. 보시를 열심히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계율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계율은 뭐냐면 바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활하는 거. 부처님께서 꼭 이 제1계, 제2계, 제3계, 5계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계율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서 살면 천상 좋은 곳에 태어난다. 보시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게 바로 6념 6가지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상에 대한 믿음. 천상 바로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 이거 똑같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율 보시를 하게 되면 천상이라는 좋은 곳이 있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는 믿음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걸 육념이라고 해요. 불자들은 바로 육념을 믿어야 된대요. 이걸 믿습니까? 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바르게 잘 살았지만 나는 맨날 화만 입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내 친구는 진짜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 친구는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면 잘 살더라. 근데 나는 지금 가난한 새빵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내 삶은 지금 현재의 조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살더라도 지금 내가 지금 바르게 산다면 그 결과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푸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미래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보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사람은 보시를 많이 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복 많이 지은 분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가셨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나는 여러 가지 인연작용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평생 그렇게 공덕을 짓고 가신 분의 미래는 천상일 것이다. 아니면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의 구호 중에 그런 게 있죠. 불광일의 선서 중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이게 우리 불광인의 선서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오실 리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으셨냐면 세세생생 공덕을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공덕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기도 했어요. 그 가리왕을 만났을 때는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겠다고 전 갈기갈기 찢겼을 때도 원망하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공덕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공덕이 무슨 목적이냐? 바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생명체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모두 부처님 공덕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셨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 무량한 공덕 생명에 태어났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무량한 공덕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본바탕은 뭐겠습니까? 불성이겠죠? 그 본바탕은 불성이에요.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악마가 많아요. 악한 마음도 많아요. 화가 나면 막 이럴 때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진짜 본바탕은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하면 제압을 당하죠. 우리 얘기는 사실상 성선선 성악들 이야기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선도 악도 아니에요. 불성도 따지고 보면 선도 악도 아닐지도 몰라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으로 이루어진 내 본바탕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본바탕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바로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을 나의 본바탕으로 삼아서 불성을 내 본바탕으로 삼아서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보를 믿고 삼보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부분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자, 삼보에 대한 믿음은 뭐냐?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걸 아까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귀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 처음에 삼귀 어떻게 됐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하면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런 뜻인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삼귀를 우리는 제창합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유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는 건 아까 우리 예화 속에서도 봤죠? 삼기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다. 이 확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믿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바로 스님들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비예요. 그 스님들의 공동체가 존속하는 한 부처님 가르침도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승가가 파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그 이전에도 불교가 약간씩 쇠퇴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근본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승가가 파괴됐기 때문에
스님들을 전부 환송을 시키거나 죽이거나 그랬었거든요. 스님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사실상 불교가 사라졌어요. 인도에서. 그만큼 승가가 불법이 존속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의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 승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귀의 승가에 귀의합니다가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대승불교와 선불교에서 믿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육념이 있었고 계율과 보시를 통해 선업을 닦고 이러한 선업을 통해 극락세계,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 바로 육념 중에 마지막 계율, 보시, 생천, 천상을 이야기했는데 생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불성과 본래 부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본래 부처라는 믿음,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신해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내가 부처님처럼 보사 스님들처럼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을 견성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선불교에서의 믿음은 바로 나는 본래 부처라는 믿음, 내 본바탕이 불성이라는 믿음, 내 본바탕이 불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불교에서 우리 선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조사 스님 중에서 마조 스님이 계세요.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까지 약간 극단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도불용수,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왜? 우리의 본바탕은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그 불성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을 발견하는 게 그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닦고 있습니다.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닦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그 유명한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의 개송 들어보셨죠? 신수 스님은 우리의 마음에 때가 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털고 닦세라고 했고, 해능 스님은 마음 몸도 틀이 아니고 마음에도 틀이 없으니 어디에 먼지며 때가 앉을 수 있겠느냐,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며 때가 앉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닦을 필요 없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의 본바탕에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그 불성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을 불성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 은근히 필요해요. 우리 삼선 해보신 분들 계시면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발견이 되는 건 또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성을,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화두를 참고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업인 과보, 업이 인연이 되어서 과보가 온다. 이것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선인성과 악인 악과예요. 그래서 좋은 인연, 착한 인연에는 좋은 결과가 오고, 악인 악과, 나쁜 인연에는,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온다. 이것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에 대한 믿음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은근히 잘 사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경우 보셨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이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 형전 속에 보면은
바쁘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전세에 지은 악업을 지금 일종의 빚을 갚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금강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닦고 하는 분들도 남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현세에 죄업이 있어서 지금 과보를 받지만 그 과보가 다 지나면 다시 복을 받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선업을 닦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난을 받거나 화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세의 죄업이 있기 때문일 뿐이지 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인 과보, 선인성과 악인 악과에 대한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걸 믿게 되면요, 믿게 되면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든지 읽는 시간이 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받지를 않아. 특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예를 들자면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을 죽인 사람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걸 과보를 받는 시간도 더 길어져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혼자서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사람에 합쳐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통해서 했다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과보가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전혀 복을, 화를 면하지, 아니, 화를 받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다음 생에, 또는 그 다음 생에 언젠가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큰 악업은, 사회 전체가 받거나, 나라가 받거나, 지구 전체가 받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성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뿐이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선인, 성과, 악인, 악과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우리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선인성과 악인 왁과만은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믿음에 대한 자세는 첫 번째로 삼보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꿋꿋해진다. 제일과 보시를 통한 보살행에 대한 믿음은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래 부처 불생에 대한 믿음은 내 마음에 가득한 보배 창고를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며 참다운 행복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불광을 믿자 이렇게 늘 주장을 하잖아요. 불광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까지 맥락하고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불광을 창립하신 광자득자 큰스님께서 주창하신 것, 내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임을 믿자. 이거예요. 내 생명은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죠. 큰스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본성은 반야바라밀을 믿자. 나의 본성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는 걸 누구냐면 반야는 아까 대원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열반에 이끌어주는
큰 지혜입니다. 열반으로 이끄는 큰 지혜. 바람일은 완성이라고도 하고 도피안이라고도 하죠.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저 언덕은 뭐냐? 바로 부처님 나라예요. 저 언덕 부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굳건한 지혜를 받냐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뭐 저 언덕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사실은 저 언덕이 아니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했지만 저 언덕이라고 비유했지만 사실은 이 언덕이에요. 바로 내가 딛고 있는 이 언덕이라는 거예요. 이 언덕이 바로 부처님 나라임을 굳건하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사실상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이미 반야 바라밀이다. 다시 말해서 불성이다. 라는 것은 굳건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광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라는 믿음이 불광에 대한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반야 바라밀을 행하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반야 바라밀다 행. 오직 반야 바라밀다 행. 여기 보면은 우리 반야심경에 그런 게 있죠. 반야심경에 어둠도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사성제 8정도 8정도는 안 나옵니다. 사성제 12연기 그리고 그 이전에 5원, 12천, 18개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죠. 오직 반야 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다른 그 어떤 것, 현상에 대한 집착. 우리는 현상에 무지하게 집착하잖아요.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했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집착하고 분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일체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 오직 반야바라밀만 행하는 것. 다른 것 분별하지 않고 오직 반야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계속 끌려가잖아요. 내가 반야바라밀 행하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 그것이 불광을 잊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내 안에 순수한 불성을 발견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귀한 존재로서 살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한 게 첫 번째로는 현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현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현상에 대한 분별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인간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인간 진실은 뭐냐? 인간의 본성은 바로 불성이다. 반야 바라밀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믿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동체 대비입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고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분별하지 말고 우리 편, 내 편 뭐 저도 약간 지금 이런 분별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다만 말이 복잡해지네요.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벗어나게 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불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이렇게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광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